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새 생명을 아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파가 아무리 심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 되시오
나의 인자다 되심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인도함 받아 우리의 삶의 걸음이 건강 든든한 걸음 아우스 굳센 걸음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만 보고 얼마나 원망하며 불평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 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은혜 안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하늘문을 여시사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간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백성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어둠의 꽃들은 이 땅에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이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쳐나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죄들의 죄와 죄들의 아버지이며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에 하나님 특별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서운하고 아름다운 열매만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부아버지이며 불신과 부정적인 것과 대립과 갈등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백성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함께 더불어 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며 경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화도 건강한 문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문화란 것으로 포장하여 이 땅에 만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과 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계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짐을 만방에 증거하며 선포하며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70년의 긴 시간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를 수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 있는 재단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넘친 흐름에 말씀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이 생명수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많은 기관들과 부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며 저들의 영혼에 아버지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서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대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주의 전에 아버지 가득히 모여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여 주셔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많은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귀한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쳐나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내 많은 아버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국내외 선교지에 뜨지 있는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어대양 육대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여보자며 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져 아버지 다다음 주일에 봉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정성으로 지어진 저 동탄 성전이 아버지 지역을 섬기며 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되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구별되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헌신한 이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광림의 성도들 아버지의 성전을 짓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 모든 믿음의 정성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광림의 권속들의 가정과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한 간구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며 마음의 상한 심령 가진 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손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부위에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깨끗게 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란 만나가 하나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에서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통하여 이 오래 배울란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 위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저가 함께 교독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와 소교회, 북교회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바알보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섬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류의 딸이라. 수류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이 수령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말씀의 제목은 붙잡은 것 붙잡을 것을 붙잡으라.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인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갔을까, 그거에 관한 기록된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읽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출애굽기 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란 말씀의 본래의 뜻은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일명 별명이 어떤 저 민수기의 별명이 뭐냐 하면 중얼거리는 책이라고도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중얼중얼중얼거렸는지, 불평하고 원망이 많았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대략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는 36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광야의 삶의 준비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준비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이 광야를 걸어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결함입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11장서부터 22장까지의 말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에 관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실패했을 때에 어떻게 저들이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세워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실패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어떻게 붙잡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다시금 저들이 일어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22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인 저 시딤이라고 하는 오늘 이 장소지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철저히 세 가지의 큰 주제가 있죠. 정결함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거룩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를 지나서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시딤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렇게 우리 지도를 보듯이 이렇게 쭉 걸어온 겁니다. 이제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저 요단에서 약 12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고개를 뚝 뽑아서 내다보면 가나안 땅이 보일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정이지요. 이 시딤에서 이제 출발하여 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그 요단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땅인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목전에 뒀을 때에 우리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의 뜻은 가시나무란 뜻입니다. 여기 시딤에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 싸우기도 하고 골짜기를 헤쳐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과 힘든 여정 가운데 시딤에 도착했는데 시딤은 다른 장소보다 나무도 많고 물도 풍부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것뿐만 아니라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까지 저까지는 약 아까도 말씀드린 12km 정도가 떨어져 있기에 멀리 보일 정도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걸어왔는데 이제 12km를 목전에 앞에 두고 저 조금만 더 가라고 하면 12km면 뭐 4시간 정도면 걷지 않겠어요? 서너 시간 정도 정도면 그럼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들어가는 거예요. 40년의 고생이 여정이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목전에 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느냐? 모압 여인과 음행합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단어는 단순히 남녀가 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저 모압의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서 남자들을 충동하여 제의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그 안에서 행하는 음행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불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 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와 이방의 번영신으로 자기의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고 바알이 그 바알의 풍요로움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모압 여인들의 꿰매 빠져서 넘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징계인 전염병이 이 시딤의 이스라엘 진에 임하게 되자 무려 몇 명이 죽냐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죽은 사람의 수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숫자가 이 시딤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땅의 목전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배후에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진 이유는 단순히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단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에 의해서 발락에 의해서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위가 이 이방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저 바알의 신을 주인을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이 좀 헷갈릴 텐데 발락은 모압왕의 이름입니다. 모압에 어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수가 참 많음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자기들은 이스라엘 저 아모리족 속과 싸워서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해 오면서 아모리족 속과 저 시온의 왕을 다 멸절하고 여기까지 오니 이 모압에 했던 발락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 미디안 족속의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데려다 놓고 금은 보화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압왕의 부탁을 받은 이 미디안 출신의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락이 조급한 마음에 발람에게 이약 요청합니다. 도무지 안 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개교함, 술수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발람이 모압 지경인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서 저들에게 우상을 들려서 이스라엘의 시딤으로 내보내라고,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과 관계하며 저들이 바알의 신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저들이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계략을 모압 왕인 발람에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 자손 앞에 걸림돌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사단의 계획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가나안 땅의 성취가 곧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흥분 속에 내 삶의 자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그냥 넋놓고 있다가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손짓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 삶의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고 나의 삶의 보호자였던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요 저 바울의 풍요와 번영이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영케 하시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다는 생각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책임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과 믿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특별히 편안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있을 이유가 어디냐?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정치가 문 앞에 목전에 있고 이제 좀만 더 걸어가면 저 가나안 땅에 일어난 저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사단의 괴계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괴계가,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라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으로 주는 것을 나의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의 성취를 목전에 두고 흥분되고 편안할 때에 사단의 계계가 찾아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사자인 거예요. 웃은 사단처럼 삼킬차를 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편이 있다고 하면 틈을 보이면 찾아온다는 겁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사단의 계계가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파멸하고 우리를 멸절시키기 위한, 여러분 별것 아닌 것지만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만남이, 한 번의 분노가, 한 번의 경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내 삶의 주인을 내어주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져가는 그러게 고린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충분하지, 이렇게 하면 나 다른 사람보다 믿음생활 잘하는 거야. 선줄로 아는 사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이게 유혹이구나. 아, 이게 남을 넘어뜨리는 요소.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인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영적인 괴계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탄의 괴계를 내 힘으로 무너뜨리고, 내 힘으로 무너지고 내가 넘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사탄의 괴계를 타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죠. 안락하다, 편안하다고 싶은 생각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유혹의 앞에 넘어지고 유혹 앞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방어망을 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의 괴계를 알고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요가 가만히 보세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믿는가요? 나를 믿지도 못하는 환경입니다. 나를 믿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다고 한다면, 내 주변의 환경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것이 내 삶의 힘이요 내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자존심을 붙들려고 하고, 내 지식을 붙들려고 하고,
이것이 내 삶의 복되고 내 삶의 미래를 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시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앞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붙잡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이 이제껏 40년의 광야를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요 그의 삶 속에 붙잡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바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질, 권력, 자존심, 여러분 내 지식,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 발락의 저 이스라엘 백성의 저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저 모압 지경에 다가오자 이 두려운 마음에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 놓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청을 받고 발람이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발람의 입을 막으세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타나셔서 발람의 힘을 막게 될 때에 그 입에서 저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나와요. 네 번에 걸쳐서 축복해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축복이 민수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당 같은 점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점치죠. 하나는 신내림을 통해 점치고 하나는 뭐예요? 역학을 가지고 점치잖아요. 근데 이 발람은 뭐예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면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터져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절거에 죽고 나에 크게 번성하고 잘될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저들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백성이라고. 두 번째는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이야기냐, 민수기 23장 18절과 24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걸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야겠다고 그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세요. 여러분 놀랐지 않으세요? 무당의 입에서, 무당의 입에서. 제가 언뜻 기억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연말 연초에 이 무당집에 찾아간 사람이 꽤 많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할 정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하도 시부모님의 곁에 친구의 권유에 맞지 못해서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찾아간 것도 어리석지요. 무당이 집에 딱 찾아가서 딱 앉는 앉으려고 할 때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신의 성비 사람이 여기 왜 왔노? 나가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신을 섬기는 사람. 그때부터 자기가 뭐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자기가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당 말을 또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나중에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이루어주겠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당이, 저주의 열무덩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또 하나 있다는 민수기 24장 3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땅에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 시딤입니다. 시딤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멀리 보이는 땅입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을 향하여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람을 통해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가 하나님이 저주하겠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노라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 때 와, 또 하나의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4장 16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다윗 왕조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은 이 흩어진 백성이 광야의 백성같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하여 왕조를 주시고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의 형편과 내 처지만 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기에 저 모압 여인의 꿰매 빠져 편안하고 안락할 때에 그 약속을 바라보며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취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 그걸 내 삶 속에, 말씀을 내 삶 속에 굳게 믿고 내 삶의 주인 삼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관계도 우리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들려오는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깨워서 경성함에 기도하며 자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 무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입을 막으시고 축복하신. 끝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축복을 열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울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여 음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다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요단 동편을 향해 목을 매달으라고 합니다. 요단 동편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모세가 저 재판관들, 여기 재판관인 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저 천부장들에게 일러서 저들을 저 바알부울 신에게 절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말하기를 같은 백성끼리 어떻게 우상 숭배한 사람의 목을 메고 요단 동편으로 매달 수 있느냐고 하지 못하여 근심하며 울고 있을 때에 이 와중에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년을 데다가 모든 백성 앞에서 모압년을 데리고 자신의 막사 안에 들어가 음행하는 겁니다. 그때 레위지파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을 들어가 스무리와 모압여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진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전염병이 멈춰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모압 여인을 죽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위를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시므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므리는 누구냐? 야곱의 아들 시므온의 후손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사람입니다. 비니하스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 사이에 아들 태어난 아들 가운데 둘째가 누구냐? 시므요. 셋째는 이 레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저 하란 땅을 떠나 세겜에 도착했을 때 딸 디나가 세겜 땅이 궁금해서 나갔다가 저 세겜의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몹쓰질 당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아들이 분노하여 저 세겜 땅에 세겜 족속에 하몰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은 족속인 줄 알고 우리 동생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때 이 세겜 땅에 세겜의 족속에 하몰이 모든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 족속을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을 한 후에 야곱이 얼마나 근심했는지, 이 야곱 아들의 잔인함을 보고 다시금 옛날의 기억들을 생각하며 세겜 땅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열두 아들을 축복하여, 근데 유독 시므온과 레위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잔인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 레위에게 축복 대신 저주하는데, 이 두 지파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저주가 흘러가는 족속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비느하스의 이 시스템에서의 일로 인하여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족속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지파는 계속해서 저주가 야곱의 저주가 흘러가지요. 여러분,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뭐냐?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기 전에, 광야로 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광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인구조사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시딤에서 이루어집니다. 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를 조사해봤더니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하기 전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5만 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딤에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가 저 수를 조사해봤더니 2만 2천명, 2만 2,200명으로 줍니다. 한 세대 만에 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멸절된 지파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요, 시므온 지파는요, 땅을 주지 못하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유다 지파 옆에서 사는 거예요. 붙어서 살아요. 시므온 지파의 분깃이 없는 거예요. 끝내 이스라엘 역사에 자기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지파로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의 삶을 저주의 지파에서 축복의 지파로 바뀝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요, 저 엘리아살의 아들입니다. 비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최선한 직분을 받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될 때, 여러분, 나라는 하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요셉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야곱의 가문을 세우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다윗의 가문을 생기듯이 노아의 한 사람이 노아의 가문과 더불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듯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별볼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 가문이 살고 내 가족이 사는 역사가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가,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여러분, 그 지파를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는,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대수롭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가문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러기에 오늘 나의 한 사람의 삶이, 나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내 삶이 내가 이 땅에 살았기에 저주를 흘러보내는 삶이 아니라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삶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길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하며 내가 영성과 경성하여 깨어있는 자가 될 때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오늘 이 비누아스의 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룩한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거룩한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내 상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비누아스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으로 저주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꾸는 것처럼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목전에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자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참고 깨우 경성함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되고 구별된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사는 하나님 나라에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나 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잖아요. 네? 우리 가문이 사는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에서 끊어진 뭐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사는 거예요. 다른 세대. 그러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결단에 있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는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보기도 제목도 있지만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나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인가 깨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아버지의 삶의 주인 되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살며 나 하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백성이 새롭게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정성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에 우리 기도 핸드북 뒤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은지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질병의 것으로부터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내 가까운 이웃이나 내 가족 아니 우리 관계 교우들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속에 누워있는 자 환우분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깊은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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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